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45일 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게 되네요. 9월 20일 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하고 한 달 정도 쉬고 난 뒤에 10월 21일 날 출근을 했거든요. 한 45일 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마음의 여유가 생기네요. 정말 교통사고로 차가 폭우가 쏟아졌었는데 저희가 가고 있는데 옆에서 60대 부부 되시는 분이 받아가지고 정말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통사고로 정말 수빈이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60살, 70살, 80살까지 한국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세상을 구경하다가 죽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죽을 고비를 한 번쯤은 넘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그림자 뒷면에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는다면 정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항상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무를 것 같은 이 인생이 어느 한 순간에 그 교통사고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등지고 영원히 잠들을 뻔한 수빈이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욕심내지 않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을 살지 않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인생을 살지 않으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동생들하고 라운딩을 했었거든요. 사랑하는 조정이 이하 동생들하고 같이 라운딩을 했었거든요. 짠디를 밟으면서 너무 살아있는 게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정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다 소유한 것이라고 자기 내 자신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 생활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고통스럽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산재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눈을 떠서 이렇게 단풍나무를 구경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많잖아요. 그 산들을 구경할 수 있고, 그리고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사지가 멀쩡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또 여행도 다니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꿈들이 있잖아요. 그 꿈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온 사람으로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정말 인생의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빈이 역시도 세계 여행하면서 세계 이곳저곳을 다 구경하면서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네요. 이 세상에 아무런 욕심도
어떤 명예도, 돈도, 그리고 인정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리고 사지 육십 멀쩡한 것만으로도 정말 난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욕심 없이 남은 내년이면 벌써 55살이 되네요. 5년 후면은 또 60이란 나이를 먹게 되네요. 항상 20살, 21살, 22살 그 기분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또한달 후면은 55이란 나이를 맞이하게 되네요. 55살은 동안 별한 것도 없고 별 이룬 것도 없는데 또 인생이 힘쓸 수 있는 인생이 저물어 가고 있네요. 그래서 내 힘에 부쳐도 강사라는 직업을 제2의 직업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 능력 되는 대로 소녀 가장들을 도우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려고 그러거든요. 별큰 도움은 못 되더라도 조금이나마 정말 소녀 가장들에 대해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 상쾌한 아침 여러분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하듯 맑은 하늘 짠디를 밟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안녕.